자, RB에 대해서 RB가 일으키는 세포 주기 진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CDK4 사이클린 D 복합체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프로틴 카이네이즈 활성을 지니까, 그쵸? CDK4가 프로틴 카이네이즈 활성을 지니죠. 카이네이즈죠. 누구를 인산화시켜야겠죠? 누구를 인산화시킬까? 물론 여러 단백질들을 인산화시키지만 그 중에서도 RB라는 단백질, RB는 레티노블라스토마, 망막 아종, 망막에 눈의 안쪽에 암이 생기는 아주 고약한 암이죠. 이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레티노블라스토마. RB가 기능을 못하면은 이 망막 아종이 발생해서 이 단백질 RB라는 단백질의 이름이 바로 암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RB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OH 그룹이 있죠? OH 그룹이 인산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RB는 인산화되지 않았을 때는, 인산화 안 되어 있죠? 지금 OH가 그대로 있죠? 이때는 E2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붙잡아서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DNA에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원래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DNA에 결합해서 누구와 같이? RNA 폴리머레이즈와 같이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특별한 유전자를 갖다가 발현시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발현시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mRNA를 만들어내고, 그쵸? mRNA. 이게 바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RB가 인산화되지 않았을 때는, E2F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결합해가지고 붙잡아서 인산화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CDK에 의해 인산화되면, 그런데 CDK에서 인산화되면, RB가 인산화가 되면은, 그러면 E2F가 RB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왜 그럴까? RB가 인산화되면은 E2F에 대한 어피니티, 친화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E2F는 RB로부터 떨어져 나와 S기로의 진입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발현시킨다. 나는 저 유전자들의 발현을 도와줘야 되는데 DNA에 붙어야 되는데 얘가 붙잡고 있어서 못 붙는 거죠. 만약 RB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얘가 E2F를 붙잡지 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E2F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해서 G1에서 S기로 넘어가기 위한 유전자들을 발현시킨다. 유전자 발현. 그녀를 게시해 암이 되겠군요. 자, 앞페이지에서 계속. 자, 우리는 CDK4 사이클린 D 복합체. 가장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CDK 컴플렉스라고 했었죠. CDK4 사이클린 D 컴플렉스가 RB를 한 군데를 인산화시켜요. CDK4 사이클린 D. 니네 뭐 하는 거니? 그 이후에 여기 포스폴레이션 되는 사이트가 많이 있죠. 또 다른 포스폴레이션 사이트를 이번엔 누가? 두 번째 활성화되는 CDK. CDK2. 사이클린 E, 각각 다른 놈이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CDK4가 먼저 활성화되죠? 자, 나와라. 쭉쭉 더 올라갈게요. 이제 다음에 있나? 리프레시가 안 돼가지고 그림이 안 보여서. 자, CDK. 그죠? 사이클린 D가 먼저 활성화돼서 사이클린 D, CDK4 컴플렉스. 그 이후에는 사이클린 E가 만들어지면서 CDK2, 사이클린 E 컴플렉스가 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셀 사이클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자, 그렇죠. CDK4 사이클린 D 컴플렉스가 먼저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 CDK2 사이클린 E 컴플렉스가 활성화되죠. CDK2는 파트너가 둘이에요. 사이클린 E와 결합할 때도 있고 사이클린 A와 결합할 때도 있고, 그렇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렇죠. RB가 처음에는 CDK
사이클린 D 컴플렉스에 의해서 인산화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CDK2 사이클린 E 컴플렉스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는 거죠. 자, 인산화가 많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RB의 구조가 약간 변하면서 인산화가 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약간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RB의 E2F에 대한 친화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E2F가 RB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들어갈까? 핵안으로 들어가서 RNA 폴리머레이즈와 같이 S기 진입에 필요한 G1에서 S기 진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트랜스크립션을 시키는데 먼저 mRNA를 만들어내고 mRNA가 트랜슬레이션 되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E2F에 의해서 발현되는 mRNA들 G1에서 S기로 들어갈 때 필요한 유전자가 발현된 거죠. 얘네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면은 그 단백질 프로덕트가 S기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중에 하나, E2FA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클린 E다. 그럼 사이클린 E가 만들어지면은, 트랜슬레이션 되어서 만들어지면은, 사이클린 E가 CDK2하고 결합을 해서 이쪽이 더 활성화되겠죠? 일종의 피드백 루프. 그죠? 일종의 이 프로세스가 뱅뱅 돌아가면서, 이거 어디로 갑자기 너무 많이 왔다. 중에 하나 발현되는 것이 바로 사이클린 E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E2F가 유전자 발현을 더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E2F의 활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클린 E 단백질이 더 많이 생길 테고 그러면은 사이클린 E CDK2 컴플렉스 얘가 더 많이 활성화될 테고 그러면 더 많은 E2F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럼 사이클린 ECDK2가 더 많이 활성화되면 중간에 한 단계 더 있죠. RB의 인산화가 더 많이 일어날 테고, RB의 인산화가 더 많이 일어나면은 E2F가 더 많이 RB로부터 떨어져 나올 테고, Free E2F가 생기죠. 그럼 Free E2F가 핵안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 활성을 가질 테니까 사이클린 E가 더 많이 돌 테고. 그래서 이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일종의 Positive Feedback, 양성 되먹임 현상이 나타난다.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된다. RB가 인산화되면 E2F가 풀려나고 E2F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클린 E이다. 사이클린 E이다.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클린 E이다. 자, 일단 G1 통제점을 넘어온 세포는 S기에서 열심히 DNA 합성을 진행하여 DNA 양을 두 배로 늘린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좀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은 되게 분자 생물학의 뭐 레플리케이션, DNA 복제,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은 되게 분자 생물학,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의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자 생물학 강의에서 지금 분자 세포 생물학이죠. 신호 전달이라든가 단백질의 기능, 세포 주기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니까 레플리케이션, 특히 S기에서의 DNA 레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분자 생물학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일단 G1 통제점, G1에서 S로 넘어갈 때 일종의 통제점이 있는 거죠. 일단 한번 넘어가면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기에서는 DNA 양을 두 배로 늘린다. S기에서 열심히 DNA 양을 두 배로 늘인 세포들은 힘들었으니 푹 쉬면서 쉬지 않는다는 거다 알죠? 저때는 M기를 준비하는 거죠. M기를. 그래서 M기에서 세포 분열, 마이토시스를 진행할 공리를 한다. 자, DNA의 반보존적 복제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충 배우니까 다들 알고 있죠? 이 과정이 언제 일어난다? S기에서 일어난다. 이번에 M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M기. 세포 분열,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 자, 이제 세포는 G2에서 M기로 넘어가서 실제로 세포 분열을 앞두게 된다. 뭐, 미리 다 배웠겠지만, 세포 분열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세포 분열, 셀 디비전. 세포 분열은 체세포가 분열하는 유사 분열,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 이슬류, 실사자에서 유사 분열,
실 같은 모양의 염색체가 보인다는 거죠. MG 이전에는 핵안에 염색질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실 모양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MG로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땅땅하게 뭉쳐가지고 실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크로모존 모양, 염색체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실 모양이 보인다 해서 유사분열, 마이토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세포분열은 유사분열과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감수분열, 감수분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메이오시스. 감수분열은 인간의 경우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얘가 감수분열에서는 23개로 반으로 줄어들죠. 정자를 만들 때나 난자를 만들 때 염색체를 반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개체가 이루어질 때 서로 정자에서 온 염색체 23개, 난자에서 온 염색체 23개가 모여서 46개를 다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염색체의 개수를 줄이는 감수분열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활동 칼리지 디벨롭먼탈 바이올로지 편에서 보도록 하고 유사분열 마이토시스에 대해서 체세포분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G1에서 시작해서 S DNA 레플리케이션 DNA를 두 배로 불리고 다시 G2 잠깐 준비를 하다가 M기에서 유사분열을 하죠. 마이토시스. 그래서 이 M기만이 중요한 세포 분열하는 페이즈라고 M 페이즈 세포 분열하는 그 세포 분열기라고 보면 나머지는 사실 세포 분열하지 않는 기죠. G1, S, G2기 모두 통틀어서 여기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셀 사이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퉁쳐서 하나로 인터페이즈 G1 S, G2를 퉁쳐가지고 인터페이즈, I 페이즈라고 부른다. 나머지 길을 통틀어서 간기, 가운데란 뜻이죠. 세포 분열과 M기와 M기 사이에 간기가 있고, 그죠? 간기와 간기 사이에 뭐지? M기가 있다. 세포 분열과 세포 분열 사이에 중간이란 뜻이다. G2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간기 G1에서 S로 가서 G2로 가서 이제 M기로 들어오는 거죠. 자, 요 문턱이에요. 간기 G2기에서 M기로 넘어올 때 간기의 세포는 횡막이 있고 횡막공이 있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단백질이 안으로 들어오고 mRNA가 밖으로 나가고 물론 나갔던 단백질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자, 중심체 센트로솜이라는 게두개 있죠. 여기 이렇게 아시듯이 마이크로 튜블로 이루어진 중심체 센트로솜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두 짧은 마이크로 튜블로 이루어진 중심체 여기서 마이크로 튜블들이 만들어지죠. 이거 이쪽에 마이너스 엔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미세소관으로 마이크로 튜블로 이루어진 방추사 스핀들 그리고 간기일 때는 염색체가 보이지 않고 응축되기 이전인 염색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간기에서 전기로 넘어가면은 방추사가 점점 뚜렷해지고, 핀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염색질이 응축되어, 크로모솜, 크로마틴이 응축되어, 컨덴세이션 되어, 크로모솜처럼 변하게 된다. 이때가 전기. 프로페이즈예요, 프로페이즈. 자, M기는 크게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말기, 그리고 전기와 중기 사이에 전중기. 영어로도 외워야 되죠. 프로페이즈, 프로메타페이즈, 메타페이즈, 에네페이즈, 그리고 텔로페이즈. 이거 꼭 외워두세요. 전기 세포에는 응축이 일어나서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방추사가 점점 뚜렷해지고 요 중심체가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중기 세포는 거의 중심체가 양극으로 이동해 있고 핵막이 녹아 없어진다. 핵막이 왜 녹아 없어져야 될까? 핵 안에 있는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핵을 밖으로 나와서 두 세포, 두 다른 세포로 갈라져야 되니까 핵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핵막이 녹아서 없어져요. 그리고 중기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염색체가 세포의 적도면 지구만 적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세포도 적도가 있다. 중간에 배열하고 M기일 때 가장 응축률이 높아서 염색체가 가장 땅땅하게 응축한다. 그리고 모든 염색체가 방추사와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페이즈에서 후기 에나페이즈로 가게 되면은 이 염색체가 방추사가 염색체를 땡겨서 이 염색체들이 양쪽 세포로 양쪽 딸 세포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기에서 말기 텔로페이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염색체가 뭉쳤던 것이 다시 풀려서 응축이 풀리면서 다시 염색질 크로마틴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핵막이 다시 생겨나게 된다. 다시 원래 M에서 다시 G1기로 돌아가게 된다. 마이크로튜블로 이루어진 방추사, 스핀들, 방추사가 염색체의 카이네토코어에 결합하면 카이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이 된다. 자, 염색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노랗게 된 부분이 여기 DNA와 다른 DNA 결합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카이네토코어라고 불러요. 카이네토코어. 그리고 스핀들이 쭉으로 오다가 이 염색체의 카이네토코어에 딱 결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카이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 자, 그럼 이제부터 마이크로튜블이 M기에서 염색체를 분리하고 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늦은 전기, 프로페이즈가 되면은 센트로솜, 중심체로부터 마이크로튜블의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쪽이 마이너스 말단이라고 했죠. 이쪽이 플러스 말단. 그래서 플러스 말단에 마구마구 마이크로튜블, 튜블린 헤테로다이머가 여기 결합해서 이쪽으로 신장이 점점 늘어나죠. 센트로솜 쪽이 마이너스 말단이에요. 자, 그럼 빨리 쭉쭉 늘어나서 염색체의 카이네토코어를 만나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힘내. 양쪽의 중심체에서 이렇게 스핀들은 곧 마이크로튜블이죠. 마이크로튜블이 쭉쭉 늘어나서 여기 결합하게 된다. 자, 저기 카이네토코어에 결합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카이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카이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은 뭐냐? 카이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 플러스 모터 프로테인. 요 위에 여러 가지 또 모터 프로테인들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이 모터 프로테인들이 이 염색체를 나누고 그러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카이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에다가 모터 프로테인을 합치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스핀들 혹은 마이토틱 스핀들이라고 부른다. 나 염색체의 이 부분 센트로미어라고 해요. 센트로미어. 센트로미어는 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을 CN시퀀스라고 불러요. CN시퀀스는 여러 단백질을 결합해서 DNA 단백질 복합체인 카이네토코어를 만든다. 그래서 그 카이네토코어를 인지해서 우리 마이크로튜블 스핀들이 결합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상하다. 마이크로튜블들이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카이네토코어를 냄새를 맡아서 오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세포 안의 넓은 공간 중에서 어떻게 여기 마이크로튜블이 자라기 시작하다가 여기 있는 염색체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될까? 어떻게 오게 될까? 궁금하죠, 그죠? 아, 그게 궁금했었구나. 나 마이크로튜블의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는 앞에서 배웠죠, 그죠? 마이크로튜블 여기 플러스 엔드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엔드가 있으면 끊임없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다, 그죠? 플러스 엔드에서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지만 길이를 보면은 시간, 길이, 마이크로튜블의 길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지만 플러스 엔드에서는 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마이너스 엔드에서는 시간 마이너스 엔드의 길이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결국은 조금씩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엔드에서는 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 마이크로튜블은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죠? 끊임없이 분해 합성에 의해서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로 왔다 갔다 헤매다가 계속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늘었다 줄었다 헤매다가 우연히 딱 카이네토코어를 띡 만나게 되면은 그게 결합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머물게 된다. 자, 그리고 염색체를 세포 적도면에 배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튜블이 밀당해준다. 밀당에
밀당, 밀당이죠, 원래 당. 원래 뭐 밀당이라는 게 아직 사전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말은 아니에요. 밀당, 밀고 당기는 것들 아시죠? 마이크로튜블, 밀당의 황제. 마이크로튜블. 중기, 메타페이즈의 특징 중 하나는 염색체들이 세포의 적도면에 배열하는 것이다. 지구사진 있네. 적도면에 배열한다. 적도란 바로 중간 부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염색체들이 적도면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염색체를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카네토코 이 마이크로튜블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염색체를 딱 만나면은 이쪽에서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반대쪽 중심체에서 나온 스핀들도 왔다 갔다 하다 딱 만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밀다가 이쪽에서 또 미는 게 딱 만나면 중간에서 서로 이쪽에서도 밀고 이쪽에서도 미니까 딱 대포의 적도면에 염색체가 딱 멈추게 된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내가 염색체를 팍팍 밀어주는 거지. 내가 그쪽에서 밀면 난 여기서 밀어서 중간에 멈추게 한다. 아까 밀당의 고수라고 했는데 뭐 밀기만 하더라. 당기진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밀기만 하고 당기진 않네. 염색체를 밀어주기만 하고 우리 방추사가 당기진 않네. 당겨요. 당겨요. 잠시 뒤면은 당겨야죠. 어느 쪽으로 당겨? 각각 이 중심체 쪽으로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겨서 이 염색 분체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분해되면서 하나는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죠? 마이크로튜블이 미는 것은 알겠는데 당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마이크로튜블 오빠는 밀당의 황제. 내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계속 밀당하잖아. 그러다가 반대편 마이크로튜블이 만나면 멈추는 거지. 물론 밀당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만나면 멈추는 것도 그런 밀당도 있지만 이제 양쪽에 마이크로튜블이 모두 결합하면 이제 미는 것은 그만 충분히 밀었으니까 이제는 당겨서 양쪽으로 당겨서 이 크로모솜을 두 개를 찢어지게 해서 각각 양쪽의 딸 세포로 당겨온다. 그죠? 언제? 후기 애나페이즈에서 염색체 분리,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서로 짠 하고 찢어진다. 그죠? 찢어지는데 그때도 역시 마이크로튜블과 모터 프로테인이 관여한다. 자,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 이제 그만 헤어져. 세포 분열의 후기에서 염색체의 염색 분체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분리되고 세포가 아래 위로 길어지면서 나누어지는 데는 마이크로튜블과 모터 프로테인이 관여한다. 이 센트로즘 오빠 굉장히 세게 땡기네. 알았어, 빨리 갈게. 땡기는 거죠. 땡기는 이유는 뭘까? 이 핀들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면은 이쪽으로 땡겨지겠죠. 그죠? 이 스핀들의 길이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줄어드느냐? 줄어드는 게 이번에는 플러스 말단과 마이너스 말단, 플러스 엔드와 마이너스 엔드에서 모두 다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요. 뭐의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마이크로튜블의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요. 이번엔 처음에 카이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 붙일 때처럼 밀당 따위는 없어. 그냥 빨리 이쪽으로 와. 어디로? 중심체로, 센트로좀 쪽으로. 이때 플러스 엔드와 마이너스 엔드에서 이 마이크로튜블의 분해에 관여해서 마이크로튜블의 길이를 줄이는 단백질 두 개가 있어요. MCK, MCAP, Mitotic Centromere Associated Kinasin, Kinasin. 이 이름 뭐 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Kinasin-like 머트 프로테인이야. 아, Kinasin 예전에 대포 골격에서 배웠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엔드로 주로 걸어간다 그랬죠. 반면에 다이네인은 주로 어디로 걸어가요? 마이너스 엔드로 주로 걸어간다 그랬죠? 아, 플러스 엔드로 주로 카이네이신처럼 카이네이신 라이크 모토 프로테인이니까 카이네이신과 비슷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네이신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카이네이신처럼 플러스 엔드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고 마이크로튜블의 말단에 결합해서 마이크로튜블의 분해를 촉진한다. 카이네이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여기 제가 발가락을 이렇게 집게처럼 그렸어요. 왜 그럴까? 얘를 잘라내니까. 그래서 마이크로튜블을 이루고 있는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을 여기서 플러스 엔드로 잘라내니까. 초파리 모델에서 알려진 플러스 말단에 결합하는 카이네이신 라이크 모터 프로테인은 KLP59C가 있고 KLP59C가 있고
마말리안이 아니에요. 동물 포유동물 세포가 아니고 초파리 모델. 이거 이놈도 역시 초파리 모델에서 알려진 단백질인데 얘는 센트로존 마이너스 엔드 쪽에 붙어서 마이크로 튜브의 분해를 촉진하는 카이네신 라이크 모터 프로테인이야. 초파리에서는 KLP10A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카이네이신이 모두 다 마이크로 튜블 위를 걸어다니는 놈만 아니고 카이네이신과 비슷한 놈들 중에서는 마이크로 튜블 위에 붙어가지고 마이크로 튜블의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마이크로 튜블의 분해를 촉진하는 그런 놈들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기 애나페이즈 후반부에서 다시 복습하면은 프로페이즈, 프로페이즈, 자 여기는 P 발음, 여기는 F 발음, 프로페이즈, 그리고 메타페이즈, 메타페이즈, 이 중간 뭐가 있다 그랬죠? 프로메타페이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음번엔 뭐죠? 프로페이즈와 메타페이즈 사이에 프로메타페이즈가 전중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실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페이즈, 메타페이즈 다음에는 애나페이즈, 후기, 애나페이즈 다음에 뭐라고 했죠? 텔로페이즈, 말기. 국어학적인 표현으로 후기하고 말기하고 어느 게 더 뒤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포생물학에서는 후기보다 후보다 말이 더 뒤에요. 전중 후 말. 자 여기 있는 폴라 마이크로튜블과 아이폴라 카이네이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심체에서 마이크로튜블이 많이 뻗어져 나왔죠. 이 뻗어져 나온 마이크로튜블 중에서 이 크로모솜의 카이네토코어, 얘가 카이네토코어예요. 카이네토코어에 결합하고 있는 마이크로튜블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카이네토코어 마이크로튜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마이크로튜블 중에서 이 중심체에서 나온 마이크로튜블 중에서 얘는 어때? 얘는 크로모솜과 결합하지 않고 있죠? 크로모솜과 결합하지 않고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폴라 마이크로튜블. 그 폴라 마이크로튜블은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귀여운 놈이 있죠? 바이폴라 카이네이신, 바이폴라 카이네이신. 양극성이라는 뜻이죠, 바이폴라. 나는 하반신이 두 개라, 다리가 두 개라, 두 가락의, 두 가닥의 마이크로튜블에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폴라 마이크로튜블은 크로모솜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나 바이폴라 카이네이신이 양쪽 끝에 극성이 서로 반대인, 그렇죠? 마치 DNA의 두 가닥이 한쪽은 여기가 플러스 5', 그리고 여기가 3', 반대쪽 가닥은 여기가 3', 여기가 5'인 것처럼 바이폴라 카이네이신은 한쪽은 마이너스 엔드, 한쪽은 플러스 엔드, 여기는 마이너스 엔드, 플러스 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누구다? 바이폴라 카이네이신. 카이네이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이폴라 카이네이신이에요. 극성이 서로 반대인 마이크로튜블 위를 결합하여 러닝머신 위를 걷듯이 플러스 엔드 쪽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점점 밀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리로 걸어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리로 걸어가려고 그러고 마치 그 트레드밀 그 체육관에 있는 그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얘가 뒤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얘도 밀려나고 그러면은 이 두 중심체 사이의 거리가 점점 길어진다. 두 센트로좀 사이의 거리가 점점 길어진다는 것은 세포가 점점 길쭉해진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데도 역시 누가 작용한다? 이렇게 과장돼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때 바이폴라 카이네이신과 누가 작용해요? 폴라 마이크로튜블. 폴라 마이크로튜블은 크로모솜과 결합하지 않고 서로 바이폴라 카이네이신에 의해서 연결되어 두 중심체 사이의 거리를 떼어놓고 결국은 세포를 길쭉하게 늘려서 나중에 텔로페이즈에서 두 세포가 분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준다. 나 바이폴라 카이네이신은 앞 페이지에서 나온 것처럼 방향이 서로 다른 바이폴라 마이크로튜브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방향이 같은 앞에서는 방향이 서로 반대였죠,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같은 두 개의 마이크로튜브를 연결해서 여러 개를 엮어서 다발을 만들기도 한다.
스핀들은 이렇게 한 가닥 이상의 카이네틱 코어 마이크로튜블이, 이게 한 가닥인 줄 아는데 한 가닥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다이플럭 카이네이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여러 가닥인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한 가닥인 경우가 없어요. 거의 다 여러 가닥인데 귀찮으니까 우리가 마이크로튜블 한 가닥만으로 그린 거죠. 그죠? 그리고 에나페이즈 후반부에서 양쪽 스핀들 포어를 세포막 쪽으로 당기는데도 마이크로튜블과 모터 프로틴이 관여한다.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